자, 다음이 나눗셈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 배웠죠. 곱셈 공식하고 이제 나눗셈은 세트로 나오겠죠. 곱할 수 있으면 나눌 수도 있어요. 식을 곱했으면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나눗셈은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쉬워요. 다항식의 나눗셈은 곱셈 공식을 외워야 되지. 우리 열몇 개 되는 거 다 외워야 되고, 변형식도 외워야 돼, 맞지? 근데 나눗셈 외우는 게 아니라서, 뭐, 보통 아이들이 별로 어려워 하진 않아. 한번 보겠습니다. 다항식과 다항식을 나눌 때는요, 자, 지금 이거 다항식이지. 항이 여러 개 있는 하나의 식이고, 얘는 다항식이지. 얘로 얘로 나눌 때는 우리 분배업칙 하듯이, 맞지? 나누기 하면 곱하기 n분의 1이니까 분배업칙 하면 돼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패스합시다. 그 다음, 얘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지. 이 복사 제대로 돼 있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이지.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예로 들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뭐로 나누면,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하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알겠니? 지금 이렇게 나오면 우리 배우지가 않았어.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자, 봅니다. 일단 우리 나눗셈 기본 형태부터 해봅시다. 12는요,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왜 이러노? 자, 12를 5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2가 되죠. 나머지 얼마 돼요? 2대비 나왔죠. 자, 이거 검산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 했죠. 12는 몫이랑 나눗값이랑 곱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됐잖아, 맞지? 다항식도 똑같아요. 어떠한 식을 어떠한 식으로 나누면 몫이 나오고 그때 나머지가 나올 거니까 이 식을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B 곱하기 Q에다가 R을 더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이걸 이제 식이니까 얘는 문제에서 간단하게 나타난 것 뿐이지만 실제로는 식이니까 깁니다. 맞죠, 이거? 맞지? 자, 이거 하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쌤이.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자, 얘로 보겠습니다. 소재 샷하고 왔나? 빨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있냐면, 이런 게 나와있어요. x제곱만 밑에 나와있으면, 쌤이 여기 넣었는데, 지금 밑에 여기 부분에 적혀있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fx를, 어떠한 fx를, 자, 나눗셈을 적어볼게요. fx를 뭘로 나눴더니, 2x-1로 나눴더니 몫이요, x제곱 플러스 x-3이었고요 나머지가 얼마래요? 플러스 5래요. 그럼 이거 검산식 적을 수 있어 없어? 적을 수 있죠. 그럼 fx는 얘랑 얘랑 두 개 곱한 거, 2x-1이랑 x제곱 플러스 x-3이랑 곱한 다음에 뭐하세요? 나머지를 더하세요. 맞아? 자,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우리? 풀 수 있죠? 곱셈 공식 기억 못, 곱셈 공식을 못 풉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게 쌤이 뭐 하면 돼? 하나씩 풀면 됩니다. 쌤이 이거 정리 안 합니다, 지금. 맞지? 이렇게 쭉 정리해서 정리하면 답입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다항식 나눗셈은 어떻게 하냐가 더 중요한데, 자, 누구네 지금 넘겼나? 쌤은 그냥 보려고 넘겼는 거지. 자, 봅니다. 어떤 거지 한번 볼게요.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얘는 좀 이따 보여줄 거야. 얘는 보여줄 건데,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를요, 뭘로 나누면? 2x-1로 나누는. 됐어요? 그러면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도 나올 거 아니야. 됩니까? 자, 그거 구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 방법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이 불길한 직전은 또.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를요, 뭐로 나누면? 2x-1로 나누죠. 됐니? 자, 나눗셈 하는 방법 얘기한다. 중요한 거니까 보세요. 자, 일단 이거 x-1이라 하자. 우리 지금 분수적기 귀찮으니까 x-1이라 합시다. 자, 이렇게 나눠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나누려고 하는 값의 최고창이 이 식의 최고창이 되도록 내가 적당한 숫자를 곱해줘야 돼. 자, 무슨 말이냐? x에다가 얼마 곱하면 3x제곱이야. 3x 곱하면 되죠? x 곱하기 3x 하면, 잘 봐. 이렇게 3x 곱했어요. 3x 곱하면 어떻게 돼? 얘랑 얘랑 곱하면
3x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 뺍니다. 빼면 앞에 거 없어지죠? 자 얘에서 얘 빼면요 마이너스 3x 하고 뒤에 한 개 내려오죠. 원래 나눗셈 하면 이렇게 돼요. 맞지?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다시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야? x지 맞죠? 근데 여기 지금 뭐 됐어요? 이제 이걸로 보는 거야. 마이너스 3x잖아. 그럼 얘가 얘 되려면 얼마 곱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x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3 곱하면 되죠. 여기 마이너스 3 곱했어요. 됐니? 그러면 쌤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3x 될 것이고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플러스 3이 됩니다. 이해하니? 자 이렇게 하니까 계속 차수가 떨어집니다. 2차였다가 1차였다가 맞죠? 자 다시 뺍니다. 빼면 없어지죠. 똑같은 구동이니까 2 빼기 3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아 따라서 쌤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자 몫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위에 있는 거 3x-3에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자 중요한 거 너가 나중에 문제 풀더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똑같은 거 몇 번 보여줄 테니까 집중하세요. 얘 지금 내가 나누는 값이 몇 차야? 1차죠 1차 내가 1차로 나누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1차보다 작은 차수여야 돼. 근데 1차보다 차수가 작다는 말은 숫자지 그냥. 맞죠? 그래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1 숫자로 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거예요.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은 내가 B로 나눴으니까 R은 무조건 얘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내가 3차 이게 아마 6차식이야. 이만큼 길어요. 3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나오겠지? 그리고 나머지는요, 못해도 얘가 3차니까 얘는 몇 차? 2차 아니면 1차 아니면 상수로 나와야 돼. 알겠어요? 자, 얘를 한 번만 더 볼게요. 쌤이 조금만 더 귀찮게 합니다. 봐봐. 이번에는요, 쌤, 4x3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을요, 뭐로 나누세요? 2x 플러스 3으로 나누세요. 애니 2x 플러스 1 할까? 뭐 1로 나누세요. 자 분수 나오겠다. 자 그냥 해봅시다. 이래야 돼. 그럼 똑같이 나누세요 합니다. 단 자가 중요한 거다 알고 애들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건데 하나가 바뀌어. 자 4x3제곱이죠 맞지? 맞니?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식이 뭐예요? 마이너스 8x가 맞지? 근데 원래 지금 제일 처음에 최고차항이 몇 차죠? 3차. 그 다음 몇 차 적어야 돼 원래? 2차 적어야 돼. 근데 2차가 있어 없어? 없잖아 저게.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비워놔야 돼. 알겠니? 2차 자리 비워놓고 그 다음 1차 얼마? 마이너스 8x 그 다음 상수 얼마? 플러스 1. 되겠니? 이렇게도 가야 돼. 그러면 안 틀린다. 자 이거를 뭐로 나눴다? 2x 플러스 1로 나눴어요.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자 2x이고요 4x3제곱이야 최고차항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얼마 곱해야 돼요? 2x제곱도 곱해주면 되나? 자 2x제곱을 곱했어요. 곱하면 얘랑 얘랑 곱하면 4x3제곱 왜 똑같이 만들어주는지 알겠죠? 빼서 없애야 되니까. 그 다음 플러스 1도 곱해줘야죠. 곱해주면 얼마죠? 플러스 2x제곱이에요. 되니? 자 그러면 이제 뭐한다? 다시 빼줍니다. 얘도 빠지면 없어지고요. 0에서 마이너스 2x제곱 빼면 0에서 2x제곱 빼면요 마이너스 2x제곱 돼요. 맞죠? 마이너스 8x에서 0 뺐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8x 되니?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합니다. 쌤 얘는요 다시 얘가 이제 최고차항 이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되려면 얼마 곱해야 돼? 마이너스 x 곱해야 되지. 0, 2, 1, 이거지. 무슨 말이지? 자, 마이너스 x 곱해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x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되고 얘랑 얘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x 되지. 맞지? 또 말한다. 또 빼줍시다. 오케이? 그럼 빼면요. 얘 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7x 남아요.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돼? 쭉 떨어지면 얼마 돼요? 플러스 1. 그럼 다시 뭐 곱해주면 돼요? 2x가 7x가 마이너스 7x 되려면 뭐 곱해줘야 돼?
이런 마이너스 2분의 7이죠? 맞지?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면 돼요. 그러면 쌤 마이너스 2분의 7 곱했어요. 그러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7x에요. 그 다음 얘도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7 되죠? 맞지? 자, 칼이 없어서 쌤이 조금 약해져 볼게요. 다시 뺍니다. 빼면 없어지고 빼면 얼마 돼요? 2분의 9 됩니까? 맞지? 아, 2분의 9. 따라서 쌤 이때 얘를 정리했을 때는요, 몫을 이제 앞으로 x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qx라고 합니다. 알겠니? 몫을 일반적으로 우리 뭐라고 부른다? qx라고 합니다. 그러면 qx, 몫은 얼마가 됩니다? 2x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7입니다 라고 해요. 나머지를 일반적으로 rx라고 합니다. x에 대한 식이 있으면 rx라고 하는데 지금은 x는 없죠. 숫자만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냥 r이라 적어줘도 돼. 근데 나머지가 x로 포함된 문자로 포함된 나오는 식일 수도 있어요, 맞지? 그럼 rx라 적어주면 되고. 자, 그럼 r은 얼마 돼요? 2분의 9 되겠죠. 자, 요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알겠어요? 정리됩니까? 무슨 말인지? 생각보다 애들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초반에는. 왜? 연습을 안 하거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조립제법이라고 나와요. 자, 조립제법 별표 칩시다. 별표. 자, 앞으로 내가 어차피 봐봐. 내가 알려주는 거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또는 내가 지금도 문제 풀 때 쌤이 지금 문제 풀 때도 조립제법을 써요. 알겠니? 고등학교 3학년 문제, 고등학교 2학년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더더욱 문제 풀 때 조립제법을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조립제법은 필수로 알아야 됩니다. 자, 자 그럼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냐 봅시다. 요거는 내가 지울게요. 요거 내가 지울게요. 자, 위에 거는 살립니다. 조립제법은 쌤 좀 간단히 만들고 싶어요. 계산을 간단히 하고 싶어. 하락하니까 쉽게 귀찮잖아, 맞지? 그래서 간단히 하고 싶은데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봐봐. fx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눌 때 직접 나누지 않고 계수만을 이용하여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 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1차식입니다. 자, 조립제법은요 3차식 나누기 2차식 이런 거는 못 써요. 알겠니? 앞에가 몇 차식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몇 차로 나눠야 돼. 1차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알겠니? 이걸 조립제법의 한계라고 해요. 지금 책에는 따로 안 놨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파는데 너는 줄 거나 되겠죠. 1차식으로 나눌 때 요거 이렇게 해놓고 요게 체크하면 되나야 돼요.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밖에 못 씁니다. 알겠어요? 그거 맞는데요. 여기 안 돼. 너 왜 그러니? 자, 봅니다. 자, 그러면, 자, 본다. 조립제법은 언제 쓰냐면, 지금 문제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쌤이 그냥 예로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앞에 보시면 되죠. 자,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구나. 그러면, 쌤 한번 보여줄게요. 자, 똑같이, 내 여기 있는 걸 해볼게. 3x하고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뭐로 나눴거든? x 마이너스 1차식으로 나눴죠? 근데 몫이 얼마인지 나왔고, 나머지도 얼마인지 내가 구해봤어. 근데 오늘은 조립제법 쓴대요. 자, 조립제법 씁니다. 보세요. 조립제법은요, 자, 최고차항의 계수들로만 정리한 거야. 자, 최고차항부터 적습니다. 여기 3 적었죠? 그 다음 1차 얼마죠? 마이너스 6이죠? 맞지? 상수 얼마죠? 플러스 2입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 잘 봐.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뭘로 나누는데 1차씩 뭘로 나누죠? x-1로 나누고 있지? 맞지? 자, 조립제법 쓸 때는요, 이놈이 0이 되기 위한, 자, 이게 0이 되기 위한 뭐 x의 값, 위한 x의 값을 뭐라고 부른다? 여기 적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니?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뭘로 나누고 있다? x-1로 나누고 있다.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어야 됩니까? 다시 1 집어넣으면 되잖아, 맞지? 맞니?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란 말이야. 알겠어요? 자, 지금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는 나머지는 계속 다 적었고요. 여기 적는 거는 뭐냐 하면, 아, x-1 집어넣어라, 0 대기하는 값 집어넣어라 이거였어.
자,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봐봐. 쌤, 내릴 때는요. 나눗셈일 때는 뺐지만 얘는 더합니다. 잘 봐. 요거 여기 0이 생략돼 있어요? 없으면? 자, 바로 첫 번째 줄은 무조건 0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더하면 얼마 돼요? 3 되죠? 맞지? 잘 봐야 돼, 이거. 얘랑 얘랑 곱해서 일로 올라갑니다. 그럼 얼마 돼요? 3 되죠? 다시 더합니다. 더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3 되죠? 맞지? 다시 얘랑 얘랑 곱해서 일로 올라갑니다. 얼마죠? 마이너스 1 되나? 자, 끝내놓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렇게 칸 하나만 넣어주준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냐? 하면요. 얘가요, 몫이. 몫이고요. 얘가요, 나머지입니다. 봐봐. 목 한번 볼래요? 지금 3이랑 마이너스 3 나왔지? 맞죠? 자, 목 읽어봐. 3x 마이너스 3이죠. 맞지?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 아, 제일 뒤에 있는 게 뭐구나? 상수구나. 그 다음은 1차식의 계수구나. 왜 계수만 다 적어놨잖아, 내가. 맞지? 이해됩니까? 이거보다 이거 훨씬 빠르다는 거야. 자, 쌤 다시 봅니다. 다시 할게요.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아직 설명 안 했어요. 기본적인 거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렵게 보지 말고.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을요 나누래요. 뭘로 나누냐면 x 마이너스 2로 나누래. 됐지?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우리 당시 나눌 때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아까처럼 나누기 해가지고 다 적어줘야 돼.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뭘 하겠다 이제? 조립제법이란 걸 쓰겠다. 알겠니? 자, 근데 다 조립제법은 언제 쓴다? 언제만 쓸 수 있다. 조립제법의 한계가 뭐였어? 1차식으로 나눌 때 어떠한 다음식을 1차식으로만 나눠질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얘 1차식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럼 조립제법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할게요. 자, 선 쭉 꺼져놓고 니어들어. 자, 3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 하고 내가 뭐하라 했죠? 잘 봐. 얘를 뭐 만들어라? 0되게 만들어라. 맞나? 이거 0되게 만들려고 하면 x에 얼마 집어넣어야 되죠? 2. 오케이. 여기 2 집어넣었어요. 자, 아까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 어떻게 한다? 더합니다. 맞지? 이 라인은 더해서 내려와요. 그럼 이거 얼마 돼? 3이가. 맞죠? 이제 어떻게 한다? 요 앞에 있는 놈이랑 곱해서 요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 곱하면 얼마 돼요? 6. 다시 또 더합니다. 얼마? 4. 곱합니다. 얼마? 8. 다른 사람 헷갈립니까?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더하면 12. 대답 없으면요, 쌤이 이렇게 적어버려도 돼요. 근데 모를까봐 내가 지금 계속 끊어가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시해줘야 돼. 내가 얘기했잖아. 조금이라도 아는 티가 나면 이렇게 끄덕끄덕 끓이면 돼. 맞지? 고기 이렇게 하기 좀 흘리면 손가락 이렇게 해도 내가 알아볼 테니까. 내가 얘기할 때 무조건 같이 해야 돼. 선행 수업은 너가 이거 수업 듣는다고 고1시험 100점 안 나온다고. 말 그대로 선행이잖아, 맞지? 맞니? 남들보다 당연히 이거보다 더 빨리 나가서 선행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지금 학교 다니는 내신 기준보다 좀 더 빨리 배울 이유는 고등학교 가서 덜 힘들라고 하는 거잖아. 맞니? 그냥 기초만 제대로 잡아놓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기초 제대로 잡아주려고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알면 표시를 해줘야 돼요. 모르면 표시해줘야 되고. 자, 다 했습니다. 맞죠? 그러면 쌤 이걸로 나눴더니 잘 간다. 자, 요걸로 만들었더니 쌤 몫은 어떻게 나오죠? 자, 몫은요 얘가 몫이에요. 맞지? 단 제일 뒤에 있는 애가 뭐다? 상수. 얘는 1차항의 계수. 얘는 2차항의 계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2로 몫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쌤 나머지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숫자겠죠. 왜요? 내가 아까 앞에서 배울 때 뭐라 했어? 어떠한 식을 나눌 때 나눗값보다 나머지가 차수가 무조건 작아야 된다 했어. 근데 내가 지금 1차로 나누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로만 나와야 되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는 얼마입니다? 21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 조립제법이 되겠습니까? 연습만 하면 내 거 만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조립제법에서 남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자,
알아. 이게 설명 깁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보고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문제 풀어보면 되잖아. 자,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똑같이 할게요, 좀 작게. 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나누래. 뭐로? 2x 마이너스 4로. 됐어요? 자, 얘를 얘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쌤 조립점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죠. 됐죠? 내 장담 할게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알겠니? 당연히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쉬우니까. 이걸 써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책에도 없어요, 지금. 자, 봅니다.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뭐로 나눴다? 2x 마이너스 4로 나눴다. 자, 이거 조립제곱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왜요? 왜 조립제곱을 쓸 수 있는 겁니까? 1차식으로 나누니까. 맞죠? 자, 그러면 조립제곱 써볼게요. 쌤, 하는 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쌤, 여기 최고차는 3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 1이에요. 맞니?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나누는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 골라 넣으라 했지. 맞니? 그거 뭐 집어넣어야 되지? 2. 맞죠? 자, 봅니다. 얼마죠? 3. 곱해서 올라가면 6. 더하면 0. 곱해서 올라가면 0. 더하면 1. 이렇게 나오나? 맞죠? 따라서 몫을 몰이 뭐라 해요? 살 수 있었어? 없어. 나머지, 그 몫이 얼마 돼요? 3x고요. 나머지 얼마요? 1입니다. 맞죠? 자,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자, 어디서 틀렸을까? 그게 중요한 거지. 솔직히 생각해봐. 나는 오늘 처음 듣든 몇 번을 수업했든 세 번째 듣든 간에 조립제법은요 한번 들으면 이해될 만한 내용입니다. 맞죠? 포인트만 잘 나오면 되죠. 1차로 나눌 때만 쓸 수 있구나. 그것만 알면 돼. 그리고 내릴 때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고 곱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아 얘들이 개수로만 정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줄 때 개수에다가 문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자, 이 정도는 애들이 한두 번만 해보면 다 안다 이 말이지. 맞죠? 그럼 이제 성적을 가리는 수준의 문제가 나오겠죠. 다 똑같은 거 내면 다 100점 나오잖아. 맞죠? 아, 얘가 공부했거나 얘가 공부 안 했거나 이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해는 문제 이런 거 풀 수 있으면 80점 돼. 이거보다 좀 더 응용해는 문제 풀 수 있으면 90점 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시험은. 자, 봐라. 얘는 왜 틀렸냐면요, 조립제법상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뭐 답은 틀렸어. 알겠어요? 조립제법은 틀린 부분 하나도 없어. 자,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쌤이 해준 대로 내가 적어보니까요 지금 뭐가 나왔냐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거는요 뭘로 나눴어요? 우리 검산식 적는 거야 지금. 뭘로 나눴니? 2x 마이너스 4로 나눴어요. 맞지? 그랬더니 몫이 얼마 나왔어? 몫이 얼마 나왔죠? 3x 나왔죠? 나머지 얼마 나왔죠? 1 나왔어요. 이 말이지 원래대로 하면. 맞니? 근데 이거 풀면 이거 나오는 거 맞아? 안 나오죠? 보면 얘랑 얘 풀면요 안 나옵니다. 이거 얘 풀면 얼마 나와? 6x제곱 나오는데 이미 3x제곱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풀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거는 뭐가 다르냐 하면, 자, 여기 문제랑 다른 거는 딱 하나야. 뭐냐? 자, 중요한 거야. 여기는 뭐 x의 개수가 1이 아니고 얘는 x의 개수가 뭐예요? 1이죠. 그러니까 나누는 값이 1이죠. 맞죠? 자, 일반적으로 자 조립제법을 쓸 때는요 나누는 값이 1차식이라는 제한이 있었어. 그래서 1차식이라고 다 풀어버렸어. 여기까지 틀린 거 전혀 없어. 여기까지 틀린 거 전혀 없어요. 근데 답이 달라진다. 왜 그런지 보죠. 봐봐. 내가 요거를요 똑같이 해볼게요. 잘 봐. 똑같이 적어볼게요. 문제를. 아니, 요렇게 하지 말고 우리 검산을 다르게 해보자. 내가 이거 보고 조립제법 적을 수 있지. 맞죠? 그러면 조립제법 보고 식 적을 수 있니? 조립제법 보고 식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해볼게. 어떻게 하는지. 난 이거 몰라. 됐지? 난 이거 몰라. 우리 조립제법만 나왔어 문제에서. 이거 가지고 식 만들어보래. 내가 식 만들어볼게.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요
뭐는 알았어? 요거 보고 적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을 뭘로 나눴습니까, 지금? 2로 나누는 게 아니고 10으로 읽어야 되죠? x-2로 나눈 겁니다. 다시 봐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쌤, 어차피 얘 0대기 하는 값 집어넣으라면서요. 그래서 2라는 게 나왔잖아, 맞지? 근데 이 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적어. 왜 이 식으로서 0대는 식이 x-2잖아. 2x-4로 안 적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게 3x-6이어도 여기 식은 변화없어요. 이게 나누기 4x-8이어도요 저 뭐야 조립제법은 똑같이 나온다고. 왜? 니들은 이거 적을 때 뭐 식을 적는 게 아니고 이거 0되는 값을 적어놓으니까 맞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만 조립제법만 보고 적으면요 아 20으로 해서 0되는 10으로 나눴구나 그러면 x-1이래 적어버린다고. 나는 실제로 뭘로 나눴는데 2x-4로 나눴는데 마치 이래서 여기서 오류가 생기는 거거든. 그럼 이 오류를 잡아줘야 돼. 자, 봐봐. 내가 검산식으로 아까 해볼게요. 검산식으로 해볼게요. 자, 원래 아까 쌤이 요청했던 건데 3x-6x 플러스 1을요 2x-4로 나눴더니 몫이 뭔가 나오고요 나머지가 뭔가 나와요. 자, 몫을 Q로 한다 했어요. 몫이 뭔가 나오고 나머지가 뭔가 나와요. 맞지? 근데 난 이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게 틀렸대. 맞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걸 보고 내가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식으로 만드니까 쌤 3x-6x 플러스 1을요 뭘로 나눴더니 x-2로 나눈 걸 밖에 안 되는 거야. 얘 2니까 맞죠? 그러면 몫이 얼마가 돼요? 3x가 되고 아니 몫이 3x가 되고 나머지는 1로 나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검산식 만들어 볼게요. 검산 요 위에 바로 식가적 검산 만들어보면 3x-6x 플러스 1이라는 거는요 x-2로 나눴더니 몫이 3x고 나머지가 1입니다지 요 식 보고 검산 만들면 근데 이거 풀면 이거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요거 풀면 얼마 나와요? 3x제곱 요거 풀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나오잖아. 맞지? 이게 올바른 식인 거야. 맞지? 근데 실제로는 문제에서 x-2로 나눈 게 아니잖아. 맞니? 그럼 갖게 해주려면 어떻게 한다? 봐봐. 자,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요. 갖게 해주려고 하면요 몫을 다 2로 나눠주면 돼. 얘가 2로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 돼. 헷갈리죠? 봐봐, 요식하고 요식 비교해보세요. 요식하고 요식 비교해보세요. 나머지는 1입니다.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몫이 달라지는 이유는 얘가, 봐봐, 얘가 똑같죠? 몫이 x-1로 나눴을 때 몫이 3x가 나왔잖아. 근데 내가 지금 뭘 적어버렸어? 2x-4로 적어버렸지. 맞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지금 몇 배 하는데? 곱하기 2 하면 얘를 곱하기 2 하면 얘가 나오지. 맞니? 근데 봐봐. 5 곱하기 4는 잘 봐. 여기에 이거 나누기 2 하면 얼마 나오죠? 이거 2대죠? 맞지?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10 들어가야죠. 똑같은 식이 되려면 5 곱하기 4랑 10 곱하기 2랑 같잖아. 얘가 나누기 2면 얘는 뭐가 돼야 돼? 곱하기 2가 돼야 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얘들 둘이는 붙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뒤에 1까지. 그럼 얘들 둘이 문제거든. 얘가 2를 곱해줬기 때문에 얘는 2를 나눠줘야 돼. 얘에서 얘는. 그래서 이 값은요 2분의 3x가 돼야 돼. 그래서 자 결론 x 앞에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나왔을 때는요 조립제법은 똑같이 쓰되 1이 아닌 다른 숫자를 몫에다가 나눠줘야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x가 돼야 돼요. 생각보다 조금 꼬이죠? 이게 문제로 나온다니까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이제 결론 갖고 문제 정리할게요.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했어요. 4x3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을요 뭘로 나눈다? 얘로 하는 겁니다. 얘로 얘를요 3x-3으로 나눴어요. 됐니? 그럼 조립제법 쓰래. 조립제법 쓸게요. 여기 뭐 있니? 4 있나? 맞아?
여기 0이죠.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빈자리는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3입니다. 자, 이거 연대기 하는 값 얼마니? 1. 1이잖아. 그럼 뭘로 적어야 돼? 1로 적어야 돼. 자, 그러면 외로움 얼마예요? 4. 곱해서 올라가면 4 더하면 4. 곱해서 올라가면 4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해서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더하면 1이죠. 맞지? 맞니? 그러면 쌤 얘 몫은 얼마가 돼요? 4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마이너스 2고요. 나머지는 얼마가 돼요? 1. 요렇게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지금? 나누고자 하는 값이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썼지만 나누고자 하는 값이 뭐니까 3을 더 나눴잖아. 제가 3을 더 곱해놨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나오는 몫은 3으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몫은요, 얘가 몫이에요. 얘가 앞에가 3이면 나온 몫에다가 3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많이 꼬일 겁니다. 알겠어요? 자, 개념을 익히기 문제 있죠. 30번 문제는요, 자, 30번 문제는요, 그냥 뭐하래요? 나눗셈 해보라 했다. 맞죠? 맞지? 31번 문제는요, 조립제법 이용해서 풀라 했습니다. 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풀어보세요. 자, 다시 할게요. 결론만 빠뜩빠뜩 잡아. 다항식에 나눌 수 있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세로셈으로 풀 수 있고, 두 번째 조립제법으로 풀 수 있어. 맞지? 세로셈으로 풀고 조립제법 푸는데, 세로셈은요, 어떠한 식이든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조립제법은 한계가 있어. 제한성이 있단 말이야. 언제만 풀 수 있다? 1차로 나눌 때만 풀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2차로 나눌 때는 쌤 조립제법 못 씁니까? 못 써요. 나눗셈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어? 저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지.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자 확인체크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1번 다항식. 왜?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계속 반복입니다.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보래요. 나눗셈 이용하겠습니다. 4x제곱 이거 왜 누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뭘로 나눈다? 2x 플러스 1로 나눈다. 자, 다항식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다항식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 최고차항이 되도록 만들어줘라는 거죠. 맞지? 그럼 얼마 곱해요? 2x 곱하면 되지. 2x에 2x 곱하면 4x제곱 되잖아. 맞니? 그래서 내가 2x 곱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나왔죠? 맞지? 단 얘도 곱해줘야죠. 1도 그럼 곱하면 얼마 돼요? 2x 됩니까? 여기까지 나오죠. 자, 뺍니다. 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x 뒤에 떨거지 내려오면 3. 그 다음 똑같이 2x가 마이너스 4x가 되려면 얼마 돼야 된다? 마이너스 2 곱해라.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되고 이거 마이너스 2 되네. 자, 또 빼면 얼마 돼요? 5 되죠? 됐니? 끝났어. 그래서 쌤 몫은 얼만데요? 2x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얼만데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알겠니? 이해돼요? 자, 이거 조립제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나눗셈으로 풀라 했어. 근데 우리 지금 당장 연습이 필요한 거야. 계산 문제잖아 이거 실제로. 맞지? 자, 조립제법을 한번 빨리 해볼게요. 쌤 얘는 얼만데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내가 조립제법으로 푸는 이유는 단 하나죠. 1차식입니다. 맞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 자, 한다. 내려오면 4.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4. 곱하면 플러스 2. 더하면 5 되죠. 맞니? 따라서 몫은 어떻게 돼야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나머지는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몫은 한번 봐줘야 된다 했죠. 왜? 내가 지금 나눈 값 앞에 x가 뭐가 붙어있어? 2가 붙어있지. 조립제법은 1일 때 계산하기 원래 만든 거거든. 그럼 2일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구한 이 값 전부 다 2로 나눠주고 읽어주면 돼. 그럼 얼마 돼요? 2x. 요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해서 다음 똑같이 나온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조립제법이 제일 중요해. 내가 했잖아. 난 아직도 고3들 문제 3차식 이상 4차식 이상 인수분해 배워 너도. 맞지?
1, 2차에 대한 인수분해 배열, 1차는 뭐 인수분해 아니지만 2차는 인수분해 배열이죠, 중3 때. 맞지? 3차도 인수분해 배열. 근데 일반적인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만 나올까? 아니란 말이야. 인수분해가 또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안 나오게 나온단 말이야. 인수분해 공식만 이용해서 답이 딱 나온다면 문제가 이상한 거지. 내 마음대로 숫자 적어놓은 건 다 못 푼다는 거잖아. 맞죠?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요, 100% 조례제법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배우는 3차식, 4차식,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배우는 내용입니다. 나오면 전부 다 뭐로 풀 거라고? 조례제법 이용해서 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조례제법 모르면 고등학교 수학 기초가 안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야. 자, 일단 2번도 모른다. 구했으니까 좀 빨리 가볼게요. 다시 2x제곱, 3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이에요. 얘를 지금 뭘로 나눠줘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래. 됐니? 그럼 똑같이 하면 되죠? 자, 최고차 한번 만들어줍시다. x제곱이 뭐가 되도록? 2x3제곱이 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야. 맞지? x제곱이 2x3제곱 되라고 뭐를만 곱해야 돼? 2x 곱하면 되나? 맞아요. 오케이, 2x 곱했어. 그러면 2x 3제곱 되나? 단 dx도 다 곱해줘야 돼. dx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6x 곱하면요, 플러스 4x 이래 된다고. 됐지? 오케이. 그 다음 뺍시다. 빼면요, 마이너스 3x고 플러스 13x죠. 그 다음 뒤에 떨어지면 마이너스 3. 자, 문제 풀다가 간단히 갑자기 기억났는데, 이거요 나눗셈 하는데 빼기 틀려 같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위에서 밑에 거 빼는 거 내가 적고 있는데 혼자 머릿속으로 계산 삐끗 자문에 딱 하는 사람들은요, 연습 다시 해야 돼. 생각보다 빼기 많이 틀린다, 알겠지? 자, 얼마 곱해야 돼? 제가 다시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3x제곱이에요. 그러면 x제곱에서 얼마 곱해요? 마이너스 3 곱해야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다시 빼버리면 나머지는 4x 나머지 저 또 빼면 얼마 돼요? 플러스 3 됩니까? 그래서 쌤, 몫은 앞으로 이제 문자로 정리했어요. 몫은요, 뭐라 적으면 돼? 2x-3이고요. 됐니? 나머지 rx입니다. 이번에 r 안 적었죠? 왜? x가 나오니까. x에 대한 식이니까. rx는 얼마 돼요? 4x 플러스 3이에요. 자, 보면 알겠지만 내가 나눈 값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항상 작습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문제 쓸 때, 풀 때 많이 씁니다. 그 다음 혹시나 답이 틀리면 얘기해주세요. 선생님, 계산 틀리면. 2번 봅니다, 2번.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있어요. 자, 검사식 해보라는 거야.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뭘로 나눴더니? a로 나눴더니, 몫이 이상하게 나왔고, 나머지도 이상하게 나왔대. 이때, a 값 구하라. 뭘로 나눴는지 구하래. 맞지? 자,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검사식부터 적습니다.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5. 늘. 검사식 한다. 뭘로 나눴어 지금? A로 나눴어. A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 됐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입니까? 나머지 얼마 돼? 7X 플러스 10입니다. 맞죠? 여기서 A 구하래. 그럼 이제 이항하면 되죠. 자, 7X 플러스 10 넘어갑니다. 그러면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자, 7X 넘어왔어. 그럼 마이너스 8X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 넘어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15 되죠. 는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에요. 맞지? 우리 흔히 원래 어떻게 풀었어요? 옛날에 이런 거 이렇게 풀었죠. 10은 2 곱하기 x 하면 이거 원래 x 어떻게 보여? 그냥 편하게 2로 나눈다 를 좌변 입장에서 보면 10 나누기 2한 거죠. 맞나? 2랑 x랑 곱해서 10이 됐으면 10에서 2 나누면 x 나오는 거잖아. 똑같습니다. 뭐에서? 이놈에서 이놈을 뭐하면? 나누면 A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시 나눗셈 써야 되죠. 나눗셈 써봅시다. 똑같이 할게요. x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5. 자, 잘 봐. 요렇게 적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돼? 이거 왜 안 될까요? 3차 자리 있었어. 3차 자리 내가 메꿔버렸지. 메꿔버리면 나중에 식 정리할 때 꼬인다. 알겠어? 지금 3차 자리 비워놔야 돼요. 그러면
얘는 식을 어떻게 된다? 이렇게 좀 더 길게 하고 4x 4제곱하고 3차자리 잠깐 비워놓고 마이너스 3x 이렇게 정리한 거죠. 맞지? 그것도 뭘로 나눈다? 밑에 적을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다는 거지. 이해돼요? 나눕시다. 민준아 뭐 곱해야 돼? 6제곱 분필 번기 6번. 자, 곱하면 얼마 돼요?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제곱까지 나오나? 돼요? 뺍시다. 빼면요 마이너스 x제곱 요거 빼면 마이너스 6x제곱 얘는 마이너스 8x죠. 맞지? 소정 못 곱해야 돼 이제. 그걸 밑에 보고 하나? 못 곱해? 마이너스 x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3제곱 되죠. 그럼 얘도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x제곱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3x. 다시 뭐 한다? 또 뺍시다. 빼면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5x 뒤에 거 떨어지면 마이너스 15 넣어줘. 맞지? 이거는 뭐 곱해야 돼? 마이너스 5. 니도 이름 영 아니었어? 자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 수업 시간에 딴짓했네. 못 들었네. 저 삐졌다 이제. 말 안 하겠지. 정수야 알았어. 좀 이따 양계 저 뭐 그거 하나 더 줄게. 자 일단 얼마 곱하면 된다? 마이너스 5 곱하면 되죠. 따로 옵니까? 맞죠? 솔직히 지금 이 반에서 어? 혜원이가 수업 제일 잘해. 대답을 잘하니까. 아, 상재원 씨 대답 잘하네. 전민준이 제일 잘해. 대답. 와 저거 봐라. 저 정확히 리크하고 있다 이거. 자 곱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5x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5죠. 0 나옵니다. 나머지 0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맞지? 맞죠? 서현이. 자 그래서 A 얼마입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 16번 봅니다. 자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시간 풀어봐야 돼요.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자 풀어볼게요. 자 빨리 해볼게요. 자 최고차 얼마야? 민준아 한번 읽어보자. 네 목소리가 듣고 싶다. 얼마? 성인수. 그러니까 조립제법이야. 3. 4. 5. 아 마이너스 5. 뭐라고? 마이너스 5. 뭐라고? 마이너스 5. 서현아 네가 도와주자. 0.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돼. 맞지? 왜? 1차 없잖아. 1차 자리 만들어줘야지. 오케이? 됐니? 그 다음 마이너스 넣어줘. 뭐 넣어야 됩니까? 뭐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되나? 됐나? 형이 삐졌나? 자, 형이 해보자, 이거. 어? 3. 그 다음에? 이렇게요? 어, 하기 싫어요? 마이너스 6. 어, 마이너스 6. 두 개 줄게, 두 개. 에이, 무슨 말, 어? 어? 아, 마이너스. 어, 헷갈리죠? 나눗셈 할 때는 빼기고, 조립제법은 더하기야. 그래서 쌤이 조금 시켜보는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더하면 마이너스 2죠? 자, 쌤이 좀 빠르게 합니다. 곱하면 4죠? 더하면 4고, 곱하면 마이너스 8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13입니다. 맞니? 이해돼? 그럼 식 어떻게 적어? 자, 몫을 읽어야겠죠? 자, 몫은 0. 상수 1차, 2차요. 따라 식적은 어떻게 적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적어야 된다. 이해돼? 그럼 나머지 r은 얼마 돼요? 나머지 r 얼마 돼요? 마이너스 13 되겠죠. 됐어? 그 다음 얘도 한번 해볼게요. 2, 마이너스 5, 5, 3. 자 여기 주요할 점 보입니까 이제? 주요할 점 보이나? 보이나?
안 보이나? 그거 본다고 안 나와요. 쌤이 뭐라 했어? 전연체 뽑아야 할때 주의할 점은 나누고자 하는 앞 1차식 X 앞에가 뭐로 나오면 1이 아닌 수로 나오면 나중에 계산했을 때 몫을 뭐로 나눠줘야 돼? 그 숫자를 한번 나눠줘야 된다 했어. 중요한 겁니다. 시험 시대에서 많이 틀리겠죠. 자, 0 뭐 집어넣으면 돼요? 2분의 3 집어넣어요. 자, 내려옵니다. 2 곱하면 3이고 다음에 마이너스 2고 곱하면 마이너스 3이고 다음에 2고 곱하면 3이고 여기 맞지? 빨리 안 나. 자, 계산합니다. 이거 정리하면 원래는 몫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원래는 몫은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야 돼. 단 지금 나누는 값이 2x잖아. x 앞에 지금 뭐가 붙어있어? 2가 붙어있잖아. 그럼 2로 나누면 얼마 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지 이해되나?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그 다음 나머지 얼만데요? 나머지는 안 바뀝니다. 그냥 나머지는 그냥 6 하면 돼요. 되겠어? 그 다음 갑니다. 자, 12번 별표. 12번 별표. 교과서에도 실리는 문제고요.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가 얘기했던 아까 전입제법을 꼬아서 나왔을 때 내용을 알게 되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봅니다. 내 검사식부터 한번 해볼게요. 잘 봐라. 아까 설명했던 거야. 자, 한번 보세요. fx를 내가 지금 뭐로 나눴죠? x-3분의 2로 나눴어요. 그러면 몫이 얼마니 지금? 몫이 얼마예요? qx죠? 맞지? 언제 2번 입을 뗄까? 몫이 얼마? qx죠? 맞니? 그 다음 나머지 얼만데요? 나머지 r이죠? 검산식이 일어나면 원래는 맞죠? 맞니? 근데 5번에 이 문제 fx 똑같은 fx를 5번에 뭐로 나누래요? 3x-2로 나누래. 자, 이거 중요한 거야. 3x-2로 나누래요. 아까 우리 풀었던 전입제품 형태하고 똑같습니다. 봐봐. 쌤, 얘가요 x-3분의야. 이거 연대기하는 값 3분의 2죠. 근데 이것도 봐봐. 뭔데요? 여기 뭐 나옵니까? 또 3분의 2식으로 해야 되지. 맞지? 근데 그러면 아까 우리 나머지는 똑같이 떨어진다 했어요. 전입제품 쓰면. 근데 식이 똑같잖아. 식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달라져요. 봐. 쌤, 이 식에서 얼마 곱하면? 3 곱하면 3x-2 되나? 맞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는 얼마 곱해야 돼? 3분의 1 곱해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다. 똑같은 식 두 개야. 똑같은 식 두 개 100이 있다고. 맞지? 근데 얘는 10 곱하기 10이고 얘는 5 곱하기 20이잖아. 만약에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어. 쌤, 여기에서 1로 가려고 하면 2분의 1 곱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1로 가라고 하면 2 곱해야 되겠지. 그래야 같은 식이 나온단 말이야. 똑같은 케이스죠. 얘 여기 나오는 이거랑 이게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로 올 때는 곱하기 3 했으면 여기서 1로 올 때는 곱하기 3분의 1 해야 된다고.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올 숫자는요 3분의 1 QX가 들어와야 돼요. 생각해봐. 그러면 3분의 1 0로 보내버리면 이거가 다시 나오잖아.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나? R 나오죠. 따라서 이 문제에서 잘 봐. 이 문제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의 몫은 얼마가 돼야 돼요? 3분의 QX가 몫입니다. 뭘로 나눴을 때? 3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요? 변화가 없다. 다시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최종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니? 되겠어요? 요렇게 됩니다.